반갑습니다. 엑셀의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력적인 함수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간단한 영상으로 그냥 쇼츠로 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일단 이 람다라는 함수는 VBL을 대신해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출력해 주는 함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과목이 3개가 있죠. 이 세 개의 과목을 다 찾아서 해당하는 점수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VLOOKUP을 3번 플러스로 연결시켜서 더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배열에 익숙하신 분들은 SUM해서 한글 과목을 매칭을 시키고 곱하기 연산자로 연결해서 이 점수 구간, TRUE가 나온 점수 구간에 사칙 연산으로 연결을 해서, 즉 여기서는 곱하기가 필요하겠죠. 곱하기에서 출력되는 자리의 값을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sum 함수 안에서 값을 다 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VLOOKUP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VLOOKUP 3번, 두 번째는 sum 함수 사용해서 배열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우리가 어떤 논리를 짜는 이유는 업무 효율을 좀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저는 예시로 첫 번째 이 부분을 가지고 람다 함수를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도 하고요, 업무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한번 출력을 받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나만의 함수가 생긴다라는 거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함수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작동법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지금 소개시켜 드릴 람다 함수는 구독형 오피스, 즉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면은 구독형 오피스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신규 함수들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좀 높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어서, 업무에 자주 사용되는 함수 논리들이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뭐 sum 하거나 VLOOKUP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가 막 중첩되는 복잡한 함수를 여러 번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는 람다 함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함수로 정의를 해놓고 인자 구성도 굉장히 심플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출력을 하게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람다 함수의 작동 논리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는 하고요, 람다 함수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함수는 인자 구성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파라미터 OR 칼큘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칼큘레이션 또는 파라미터 구성은 250개 정도 생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변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수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그 부분을 좀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작동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파라미터라는 건 내가 원하는 어떤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그냥 A 소문자를 해볼게요. 콤마 찍고 B. 여기서도 파라미터를 여러 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변수를 즉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변수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콤마 찍고 A 더하기 B 플러스 3. 이런 식의 논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는 변수가 두 개지만 이 두 개를 선택했을 때 항상 플러스 3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갈로를 닫겠습니다. 이러면 람다 함수로 신규 함수가 이미 생성이 된 거예요. 물론 이름 정의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사용하는 게 람다 함수의 기본적인 작동법입니다. 근데 단순한 걸 떠나서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이번에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여기서 일단 엔터를 치면은 calculation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값을 지정해서 출력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람다 함수 이 부분으로 속성창으로 진입해 주시고요,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함수가 끝났어요, 그렇죠? 갈로 여닫고 해서 함수가 마무리가 됐는데 다시 한번 갈로를 열죠. 이런 경우는 VBA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형태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VBA를 공부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함수 논리는 기존의 함수 논리와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만 이해를 할게요. 지금 변수를 설정해야 줘야 될 게 두 개가 있죠. A와 B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3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콤마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7을 선택할게요. 가로 닫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두 개가 설정이 되었죠, 주소값이. 그러면 A와 B에 대한 변수가 여기에 담겨질 겁니다.
값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파라미터는 두 개 변수가 설정되어 있고 이 파라미터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칼큘레이션 할 거죠. 계산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A가 3이고 B가 7이죠. 그러면 10이고 더하기 3 있으니까 13이란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엔터. 13이 출력이 되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함수로 한번 명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주소값이 있는 갈로를 여는 부분 앞에까지만 범위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등호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C 먼저 해놓도록 할게요. ESC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수식 탭 클릭해 주시고 이름 관리자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명명하면 됩니다. 저는 대소문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저는 대문자로 이렇게 new sum이라고 해볼까요? 자, 범위는 통합 문서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참조 대상에 아까 우리가 카피한 부분 있죠? 람다 함수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람다 함수가 참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A와 B를 선택했을 때 항상 3씩 더해라 라는 논리가 newSum이라는 함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newSum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지워주시고요. 는 newSum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밑에 A와 B를 설정을 해라는 인자에 대한 부분 설명 구간이 이렇게 파보이 된 거 볼 수 있죠. 2를 선택을 하고 콤마 10을 선택을 할게요. 항상 두 개를 선택했을 때 더하기 3이 되어져야 되는 함수인 거죠. newSum이라는 함수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15가 출력이 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는 람다 함수가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은 더 복잡하게 사용을 해 볼 건데 그렇지만 그 복잡함이 우리 업무를 심플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논리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셀 포인터 위치에 두시고요. 우선은 우리가 는 하고요. vlookup으로 해서 이 점수 값을 땡겨와야 됩니다. 한글에 대한 값은 47이죠. 이 47을 당겨오기 위해서는 vlookup이 필요하죠. 두 번째 각도 마찬가지입니다. vlookup을 통해서 값을 당겨와야 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vlookup 해주고요. 한글 선택해 주시고 콤마 기준 값이 있는 열을 첫 번째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부분을 두 번째 열로 마지막 열이죠. 정확하게는 마지막 열로 선택을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콤마 기준 열로부터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인덱스 번호는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2 콤마 0 갈로 닫고 플러스 두 번째 과학이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됩니다. 똑같은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콤마 두 번째 콤마 찍고 0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지막 vlookup 세 번째 과목 클릭 콤마 범위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죠. 콤마 두 번째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이 세 개의 과목의 점수 값이 합쳐져서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vlookup 세 번 사용해야 될 경우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더하기로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는 거는 비부가가 생기겠죠. 물론 엑셀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부분 출력을 하시고 나서 범위 지정에서 플러스 붙여넣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내고 인자 구성도 굉장히 심플화 해볼 겁니다. 람다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고요. 는 등호 앞에 람다 함수 불러줍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분석이 좀 필요한데요. 변수로 설정되어질 주소값들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G6번 지금 겹치는 값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 겁니다. G6번이란 값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첫 번째라는 의미로 A라고 지정을 하고요. D5에서 E14번 이 부분도 B라고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로 값이 찾아졌죠. B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숫자 상수값은 그냥 넘어갑니다. H6번 이 값도 지금 주소값 겹치는 게 없죠. C로 명명할 거고요. D5에서 E4 E14번이죠. B값으로 우리가 명명을 했죠. 그래서 다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이 B를 쓰면 되거든요. 밑으로 조금 더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A, B, C까지 우리가 변수 설정했고 I6라는 부분은 D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D5에서 E14번은 B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라미터는 몇 개인가요? A 하나, B 둘, C 셋, D까지 하면은 네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고요.
브이룩업 3개가 들어가 있는 이 자리는 칼큘레이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value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콤마. 두 번째는 범위죠. 그래서 table array라고 해볼게요. 콤마. 세 번째는 이 H6번에 해당하는 두 번째 기준값이죠. 첫 번째는 G6가 첫 번째 기준값이었고 H6번은 두 번째 기준값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V를 한번 더 적을게요. V value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마지막 I6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세 번째 기준값이라는 의미에서 V value라고 이름 정의하도록 할게요. 콤마 찍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네 개의 변수가 설정이 되었고요. VLOOKUP 세 개가 더해진 값을 출력한 형태의 새로운 함수를 명명하면은 그 함수가 새로 생겨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는 람다 함수 괄호 닫아주면 마무리가 되겠죠.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그냥 엔터 치면 오류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고요. 여기는 주소값을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하나 값을 넣어줘야지만 신규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value라는 값을 넣어주시고요. 여기 범위는 table array라는 값을 우리가 지정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값은 v value였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 table array 지정해 주시고 여기는 i6vvvalue였죠. 그리고 여기는 table array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함수 형태가 마무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엔터를 치면은 calculation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엔터. 다시 한번 진입해서 관료 열어주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준 이 부분이 잘 작동하는지 주소값을 몇 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value죠. 한글 있는 이 부분, 콤마. 두 번째는 table array. VLOOKUP의 범위 지정과 동일하고요. 콤마. 세 번째는 v value였죠. 콤마.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죠.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기준값, 여기를 찍어주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글, 과학, 프리미어 프로 한번 검사해 볼까요? 한글 여기 있고, 과학, 프리미어 프로. 오른쪽 아래 168 잘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신규 함수 이제 명명해서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갈로를 여 닫고 앞부분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C 해서 카피해 놓도록 할게요. 수식에 이름 상자 이동하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New VLOOKUP 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VLOOKUP SUM 좀 길지만 이렇게 이름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새로운 함수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 대상은 우리가 아까 카피했던 부분 여기 가져오면 되겠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New VLOOKUP SU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New VLOOKUP SUM 여기 보여지시죠? FX 동그라미 있고 불러주시고요. 첫 번째 밸류는 과,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VLOOKUP 범위 지정과 일치하고요. 콤마, 두 번째 밸류, V 밸류죠. 과 클릭, 콤마, 마지막 기준값. 끝났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168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new VLOOKUP SUM 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VLOOKUP이 늘어나는 상황이면 업무에 비부가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여기 양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SUM 해서 구하는 뭐 배열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신규 함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게 되면 남들에게 이 함수의 작동법을 노출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픈해서 일을 해야겠지만 나만이 알고 싶은 어떤 수식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신규 함수, 람다 함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